사실 이거 한번 찍었다가 인터뷰가 너무 개판으로 나와서 최초로 재촬영입니다 지금. 뭐 이번에는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창원 더해치 박준호 사장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와 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열심히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이쁜 건데 일하다 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일단은 뭐 질문에 앞서서 개인적인 질문부터 먼저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. 바로 우리 샵 옆에 샵을 차리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. 바로 옆에 샵을 차리려고 차린 건 아니고요.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창원 토박이거든요. 예, 창원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좀 이런 비바리움이나 이런 파충 쪽에서 좀 더 많이 보고 많이 즐기실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저 먹이려고 하신 건 아니고 절대 아니죠. 농담입니다. 재미삼아서 한번 날려본 질문입니다. 파충류를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원래 중학생 때 이제 대형마트에서 돼지코 거북이랑 어거북. 야 돼지코가 네. 그때는 마트에서 구할 수가 있을 때였네요. 네 맞아요. 예 네, 입양하면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거북이도 키우고 뭐 팽맨도 키우고 비어지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파충류라는 동물이 되게 매력적인 동물이더라고요. 대표적인 매력 같은 거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집에 좀 많은 동물을 키웠어요. 앵무새도 키워보고 뭐 강아지도 키우고 했었는데 관리면에서도 아무래도 강아지 고양이보다는 손이 덜 가는 부분도 있고 비어디 드래곤도 생김새라든가 먹성이라든가 종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력이 되게 빠졌던 것 같아요. 일단 키우기가 쉬워서 아 제가 들어온 장점은 그거밖에 없는 거 아, 맞아요. 일단은 알겠습니다. 샵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 같은 게 있을 거예요. 뭐 그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. 샵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비바리움을 취미 생활로 이렇게 좀 제작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주문 의뢰도 자꾸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좀 집중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싶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샵을 오픈하게 된 것 같아요. 직장 생활을 하기 싫어서 샵을 오픈하셨다는. 죄송합니다.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. 아, 아니군요. 비바리움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. 예, 비바리움에 집중하고 싶어서. 손님의 입장에서 이제 샵 사장이 되신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. 예, 맞아요. 막상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지.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손님에서 완전 주객이 전도된 입장이죠. 사장이 되다 보니까. 그렇죠. 일단은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힘든 점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. 가격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? 가격? 아무래도 이제 손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조금 더 저렴하게. 제가 근데 도중에 죄송한데 키스 사장님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. 뭐 어떤 점이 죄송하다는 거죠? 아 사실 손님인데 제가 좀 사장님한테 깎아달라고 많이 했어요. 개진상이었어요. 와서 한 2시간 동안 깎아달라는 이야기만 계속하시고 막상 사장이 돼보니까 예, 내가 진상이었구나. 아 좀 진상이었네요 제가.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원하는 이제 생물군들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충족시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에서 좀 힘든 점이 조금 있긴 있었던 것 같긴 해요. 충족이라는 거는 뭐 이제 어떤 생물을 원하는데 그 생물을 못 구했을 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고 네. 이제 손님들이 조금 더 다양한 생물군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용품 같은 경우도 좀 다양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정적인 게 있으니까 예, 그랬던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이제 샵을 해보시니까 네. 뭐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뭐 어떤 점이 좋으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이제 손님일 때 제가 키우고 보고 싶었던 동물들을 많이 키워볼 수 있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비바리움에 제가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소재 같은 면도 다양하게 제가 들고 와서 이제 저도 제작을 하는데 사용하거든요. 진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창의적인 것도 많이 표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만들 때는 소재를 막 아껴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사장이니까 막 집어 쓰는 거지. 네 맞습니다. 저거 넣어야지 저거 쓰고 막 이제 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열심히 소재비를 안 아끼고 잘 만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 내가 만들 수 있는 걸 마음껏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다. 네 맞아요. 어떻게 보면 순수한 네.
이거 좀 가식적인 것 같은데. 농담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단점은 어떻게 되는지. 비바리움을 제작할 때 집중도 해야 되지만 제작을 하고 있을 때 손님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. 근데 그럴 때 이제 작업을 하다가 도중에 이제 끊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면은 또 어디까지 했더라, 어떤 상상하고 있었더라 이런 게 있어요. 맨날 그래서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시는군요. 그래서. 예, 맞아요. 뭐 그래도 손님이 오는 건 좋은 거니까 또. 예, 맞죠. 그렇죠. 예, 무조건 환영입니다. 진짜 이 답변은 저도 한 2만 프로 공감이 됩니다, 진짜. 그러면 이 더 해치가 예. 아무래도 지금 신생샵이잖아요. 예, 맞아요. 신생샵인데 뭔가 추구하시고 싶은 색깔이라든지 방향성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예, 맞죠.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?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바리움이라는 거를 조금 더 대중화시키고 싶기도 하고요. 그리고 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님분들이 제 비바리움을 의뢰하셔가지고 이제 들고 가셨을 때 손님분들 이제 사육하고 계시는 개체가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좀 즐거울 수 있게 손님들이 만족도를 좀 높이고 싶어요. 예. 비바리움 쪽으로 이제 확실하게. 예, 맞습니다. 그 뭐 말씀 들어보니까 막 해외 대회 같은 것도 나가고 싶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. 예, 제가 이제 제작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국제 대회가 있어요, 비바리움. 그 비바리움 국제 대회에서 어쨌든 좀 수상을 하고는 싶긴 해요, 저도. 수상하고는 싶은데 열심히 해야지 수상을 하는 거겠죠? 그렇죠. 이제 창의적인 부분도 있고. 이제 또 잘 만들어야 되고 장 안에서 이제 식물들이나 이런 것도 잘 자라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또 해서 저도 타이틀을 좀 만들고 싶어요. 일단은 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진심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제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. 아유, 뭐 감사합니다. 바로 옆이니까 와서 이제 뭐 하고 있어 이거 똑바로 만들어 봐. 찍찍찍. 응원입니다. 따로 뭐 쇼핑몰이라든지 블로그 같은 거는 운영 중이신가요? 블로그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. 이제 쇼핑몰은 조금 이따가 이제 제작을 할 거거든요. 블로그 주소를 이제 영상 상세란에 넣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제대로 된 오픈 이벤트를 못 했다고 하시던데. 네, 맞습니다. 너무 막 급하게 오픈하신 막 3분 카레처럼 막 후다닥 만들어서 저도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을 때 알았어요. 공사하면서 이제 공사하고 있습니다. 너무 빨리 말해준 거 아니야? 아, 예, 그런가요? 아, 어쨌든 뭐 말이 샜네요. 뭐 어쨌든 이벤트가 예. 없었다고 들었는데. 예, 맞습니다. 우리 또 유튜브 파춘유톡 채널을 통해서 이벤트를 뭐 준비했다고 하셔서. 파톡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매장에 오셨을 때 파톡 구독자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5%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, 저희 구독자한테 드리는 혜택이라니까 제가 감사하네요. 여기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발전하는 모습 저희가 예. 기대도 됩니다, 솔직히 말해서.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건 있나요? 저는 이제 계속 비바리움을 제작하고 팔루다리움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. 많은 분들이 이런 쪽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비바리움 꼭 제작 문의가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제작하시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은 한 번씩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볼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이상으로 창원 대치 박준호 사장님과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힘들어.